긴급 속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퇴역 인공위성에 대해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에 의한 격추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표적은 코스모스 1408로 추측됩니다. 코스모스 1408은 소련의 신호첩 보위성 체계군 중 한 대로 1982년 9월 16일 발사되었으며 1984년을 전후해 운용이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 퇴역 인공위성에 대하여 요격 미사일에 의한 격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의 7명의 우주비행사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그 이유는 폭파된 퇴역 인공위성들의 수십만 개의 쓰레기 때문입니다. 태양 폭발과 소행성 접근 그리고 19일 부분 월식에 인공위성 폭발까지 발생하면서 최근 일본의 대지진 전조 현상들과 더불어서 일본의 거대 지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